go.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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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24년 첫 번째 콜센터. 어, oh, 네. 예, come on. 자, 여전히 올해도 값지게 또 텐션을 올려줄 값진 텐션 남매 두 분입니다. 수현 오피페이 랄랄.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덕담 한마디씩 간단하게. 우리 누가 돼? 여기 아니 우리 듣는 쇼다는들한테 뭐 다. 아, 2024년에는 매일매일 더 많이 웃으시고 정말 항상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그냥 보기 그득그득 가득 차가지고 아주 그냥 살이 여기 더 많이 오르세요. 아, 좋아.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진짜 더 건강하실 거예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제로. 맞아요. 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소개합니다. 새해 딱 올리는 천상의 하모니를 가지고 오신 네 분입니다. 팬텀 싱가포르의 준 우승팀 포르테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팀 인사가 있거든요. 아, 팀 인사, 팀 인사. 대단하신 분들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르테너입니다. 포르테나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오스틴 킴입니다. 오, 오스틴 킴. 오스틴 킴님.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막둥이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네, 안녕하세요. 포르테나 레제로 테너 차남 서영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포르테나의 맞네 이동규입니다. 맞네 무슨 뜻이에요? 맞네. 맞네는 뭐죠? 막내 같은 맞형. 아, 그게 맞네. 맏형과 막내를 합친. 아, 네. 맞네. 귀엽다. 저희 팀에서 가장 이 젊게 사는 막내 같은. 귀여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네. 맞네. 귀엽네. 맞네. 맞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네. 아, 예. 눈웃음이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작년 7월에 함께 했는데 벌써 이제 해가 넘어갔네요. 네. 작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포르테네한테. 작년에는 와 저희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좀 저희 콘서트에 찾아와신 주신 덕분에 저희가 갈라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치고 지금 겨울 이제 갈라 콘서트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네, 너무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 바쁘면 좋죠 뭐. 너무 네, 좋죠. 이 포르테나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테너가 네 명이란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명의 테너, 포테너와 그리고 포르투나. 포르투나. 예, 운명, 미래. 그리고 행운을 뜻하는 포르투나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네. 멋있다. 세계 최초 포테너 그룹인데 요거는 네. 뭐 자랑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세계 최초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포르테너는 어떻게 보면 카운트 테너가 두 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테너가 두 명 이렇게 또 네 명의 또 서로 다른 성부를 가진 테너들이 모여서 네, 세계 최초의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테너 중에서도 또 이제 저는 리릭 테너고 형은 레제로 테너여서 레제로, 음색이 다 달라요. 레제로는 뭐예요? 레제로는 좀 가벼운 이게 가볍고 밝은 테너고 밝은 네. 테너. 네, 테너 안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네네. 나뉘네요. 네, 또 나뉘어요. 호가 많아요. 네. 아니, 사실 저희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노래로 설명해 드리는 게 예! 좋아. 좋지 사실. 좀 와닿거든요. 그럼요. 그래. 네. 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콘트랄토 성부를 담당하고 있는 카운터 테너고요. 카운터 테너. 콘트랄토가 뭔지 잠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좋아요, 좋아요. 비보 모치. 야, 음역이 장난 아니야. 음역이 저 위에서 이렇게 막 쫙 내려와. 와. 네, 이게 카운터 테너예요. 네, 맞습니다. 확 와닿네요. 네, 네. 콘트랄토. 콘트랄토 테너. 아, 리릭 테너. 저는 리릭 테너입니다. Tired is my shoes that slid by the sunlight. I'll still live a bleed. Zack Mionok ein mein einziges lieb oh sag noch einmal mir ich hab dich lieb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 좀 설명을 해달라니까 네. 이렇게 길게 쫙 노래를 불러줘갖고 한곡을 다 부르신 줄 알았어요. 네, 설명 너무 좋은데. 리릭테너는 이제 서정적인 리릭이라는 이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서정적인 곡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서정적이. 둥글둥글하고 둥글둥글하고 네, 이 딱 몽글몽글한 몽글몽글하고 가진 테너입니다. 뾰옅한 네네 가진 멋있다.
네, 다음은 이제 레제로 테너. 맑고 고음이 더 이렇게 고음이 더 치고 올라가는. 네, 선명하게 올라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This bitterness is but a burnt train. We know kein Auge je gesehen. Ich fühle es, ich fühle es. Wie dies Götterbild. Yeah. Yeah. 아주 섬세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진짜 그 그죠? 미묘한 차이가 진짜 느껴져서 예. 막 소름 돋아요. 빨리 이제 마지막 우리 만내. 네. 만내의 음색이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희도 몰랐어요. 대본에도 없다. 저희 다 깜짝 놀랐어요. 해야 되니까. 네네네. 아 저는 이제 메조 소프라노 영역대를 가지고 있는 카운터 테너라서 콘트랄토를 가지고 있는 스티니보다는 조금 한 3도 정도가 더 높은. 더 높은. 조금 높은 완전 높은 걸 좀 보여주시죠. 하지만 또 같이 또 베이스 영역대라서 또 저음까지 또 날 수 있는 네. 레인지가 엄청 넓긴 와 약간 네. 넓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네, 이런 네 명의 테너들이 탄생한 그룹이 스포르테나입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쏙쏙 가네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합창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까 리허설 하는데도 네 분이 부르는데 뭐 한 열 명 이상이 부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자 이런 우리 제가 여태까지 소개를 참 그룹을 많이 했는데 네. 소개가 상당히 긴 그룹. 축소해서 오도록 네, 거의 1부 다 끝났어요.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해. 편집이 가능한가요? 제 생각보다 약간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부감입니다. 근데 예,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해를 돕기에 참 좋았습니다. 네. 보르테나의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12월 18일 날 발매가 됐네요. 킹덤하고 Moonlight Tears랑 요거 좀 홍보를 좀 하세요. 네. 그러면 사실 킹덤이 이제 저희 미니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타이틀곡. 그거의 부제가 이제 Moonlight Tears. 네, 한국말로 이제 만월이라는 뜻인데 네, 이 곡에 대해서 영태이가 한번. 네, 스티븐리 작곡가님하고 디즈니 싱어송라이터 토니 페라리님 그리고 이제 미네님께서 만드신 곡인데요. 네, 또 작사는 조은희 작사가님께서 해주셨어요. 조은희 씨께서. 네네네. 작사가님이시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한 처절한 절규와 약간 그런 분노를 담은 곡입니다. 절규와 분노 뭔가 좀 웅장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한글로 부르시네. 네. 그럼요. 네. 오. 한글 영어랑 조금 섞여 있습니다. 아 네. 영어도 있고. 네. 오. 가끔 이렇게 그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팀으로 노래하시면 약간 이제 못 알아듣는 말로 노래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독일 네. 말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좀 약간 이해를 돕기에 감정상에 네. 그래서 새 앨범을 들고 오시면 꼭 한글로 들고 오셔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많은 언어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는 모국어가 아닌가. 한글이죠. 한글이죠. 네, 한글이죠. 세정동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글. 맞습니다. 네. 우리 포르테나가 특별히 신곡 킹덤을 네. 라이브로 라이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네. 자 무대로 모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라이브. 네 분의 테너로 요즘 세계 최초의 그룹. 예? 카운터 테너 두 분과 리릭 테너. 그 다음에 뭐 리제로라고 그랬죠? 레제로. 예. 다 듣고. 수희 너도 몰랐지. 네. 아 그래 노래에 너무 제가 심취해가지고. 박수요. 말하기다 빛이 피어오르는 곳에 집을 짓고서 There's no other love like us Tell me baby has a kingdom come 담이 깊어질수록 더 외롭던 내 영혼에 숨을 불던 너 There's no other love like us Tell me baby has a kingdom come 나는 유리소 깨질 줄 몰랐던 달콤한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부서질 때 우리의 마지막 달 떠오른다 꽃은 피고 지듯 다시 계절 따라 반복하지만 소강물은 흘러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오지만 너는 이대로 사라질 것 같아 널 영영 못 볼 것 같아 쏟아진 달빛 눈물빛에 흩어진 너 그 뒷모습 아름다워 하는 수 없이 끝없이 널 그리고만 있는 날 스쳐갈 순간이 영원히 돼버린 나 넌 추억의 요람 속에 언제나 잠이 다시 어둠에 홀로 갇혀 있었나 There's no other love like us Tell me baby has our kingdom come 위험하고 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려 서 있어 나는 There's no other love like us Tell me baby has our kingdom come 바람의 모래에서 내일을 몰랐던 연약한 사랑이 무너져 내릴 때 부서질 때 우리의 마지막 달 떠오른다 꽃은 피고 지듯 다시 계절 따라 반복하지만 소강물은 흘러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오지만 너는 이대로 사라질 것 같아 널 영영 못 볼 것 같아 저 쏟아진 달빛 눈물빛에 흩어진 너 그 뒷모습 아름다워 하는 수 없이 끝없이 널 그리고만 있는 너날 스쳐갈 순간이 영원히 돼버린 나넌 추억의 요람 속에 언제나 잠이 굉장하다. 와, 멋있다. 와, 대박이다. 경건하다 못해. 와, 오페라를 뮤지컬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와, 오, 아니, 지금 감동이. 뭐 갑자기 성당 가서 고해 성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너무 회개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희 뮤비 그 컨셉이 성당 컨셉. 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완벽한 악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목소리 하나로 정말 너무 이. 와 너무 예, 감명 받았습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 약간 압도를 당했어요. 네, 네 지금 압도를 당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깜빵하신 분들이 지금 문자 세 개밖에 안 왔어요. 빨리 지금 빨리 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6901님 와 잠시 화장실 가서 확인 좀 해야겠어요. 살짝 지린 것 같아요. 지린 거. 자, 6901님 어디 계세요? 6901님 다녀오세요 화장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6297님 와우 네 분 테너 목소리 실화인가요? 오페라 한 편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멋집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분이서 모이니까 완벽해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진짜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2130님 마치 사극의 한 장면 같아요. 웅장하면서도 아련함이 있는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적인 표현. 네 이게 멀리서 들으면은 이게 하나로 다 조화가 너무 잘 돼서 확 오고 네. 또 이렇게 집중해서 한 분 한 분 목소리 들으면 또 그 분만의 목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죄송해요. 감정선까지 다 느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대박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귀신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뮤직 비디오 아니 두 번째 비디오 뮤직비디오 찍을 때지.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하얀 커튼 뒤로 계속 누가 지나다니는 걸 어? 감독님이 보셔서 어. 뒤에 누구 있냐고 지금 촬영해야 누가, 되는데 뒤에 누가 있죠? 왜 그래요? 촬영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해 봐라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아무도 없었어. 네. 그림자도 아니고요. 네, 네, 그림자도 아니고 뭐가 펄럭이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귀신이 왔다 간 거야. 혹시 랄랄 씨 아니셨나요? 머리가 갑자기 뒤에서, 막았다. 뒤에서 뭐좀 먹느라고. 뭐 먹었는데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약간 듣고 싶어가지고. 미쳤네요.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귀신이. 어, 그거 있잖아요. 좋은 음악이 들리면 오, 귀신이 온다. 그죠. 사람 많은 곳에 특히 이런 공간에도 뭐. 맞아. 가끔 여기 공연장. 예, 걸투쇼도 모르게 이게 분명히 이제 뒷자리에 사람이 없었는데 네. 아, 깔깔낄낄 거리는 소리가 어? 들리기도 하고. 근데 요괴들이 이제 거의 요괴요? 노래로 꽃이잖아요. 아, 요괴. 요괴. 네. 요괴. 저희 근데 새해부터 너무 요괴 귀신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이름부터 너무 좋아요. 복을 안겨주시는 좋은 네, 그렇죠. 네, 좋은 요괴님. 대박 요괴. 그럼 또 대박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뭐 대박 나긴 노래가 너무 좋네요, 그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자, 이런 포르테노와 함께 저희가 사랑의 콜센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는 따로 신청 문자를 받지 않고요. 콜센터 문자 게시판을 보고 아무나 문자를 뽑아서 즉석으로 전화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전혀 묻지 않고 느닷없이 노래를 불러 제껴버리는 곧단 코너. 맞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또 끝까지 들으시면요. 선물 있죠? 네.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저희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신다? 그렇다면 백화점 상품권은 날아갑니다. 아, 꽝. 제가 좋아하는 후기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네. 아, 우리 오스틴 김이 멋진 목소리를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2010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목소리. 여자 목소리예요. 아, 여자 목소리. 카운터 테너니까 뭐. 20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프로필 촬영 때문에 브라질리언 왁싱한다고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사연 보내서 랄라님이 전하셨던 주인공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나죠? 아, 저 왁싱 잘했고 같은 사람이요. 네. 아, 같은 분이세요. 네. 같은 분. 네. 저 왁싱 잘했고 폴 프로필도 잘 찍고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폴 댄스를 1년 정도 배웠거든요. 폴에서 멋진 동작하면서 프로필 사진 찍은 건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랄람님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와. 사진도 네. 사진을 같이 기억나요. 전부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폴 댄스 하시는 분인데 프로필 자랑 찍으신다고. 홀 프로필을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왁싱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고통을 정말 감내하고 아 저기 매달리는 것도 사실 살 다 쓸리거든요. 너무 힘들죠. 허벅지에서 돌아갈 때 그냥 진짜 완전 살을 막 비트는 느낌인데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폴에도 왁스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럼 미끄러지나? 아, 네, 죄송합니다. 뭘 근육으로 버티시는 네. 거예요? 코어랑 근육으로 버티시는 와우. 거예요. 뭘 안 바르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아, 대단하신 거죠. 후기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그럼 사랑의 콜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랄라. 랄라. 랄라, let's go. 첫 시작을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갑진년 첫 번째 콜센터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아, 그렇죠. 신년이니까. 네. 딱 가호의 시작. 아, 좋습니다. 이태원 클래스 OST로 그렇죠. 유명한 새로운 시작은. 네. 가호 씨가 또 컬투쇼 로고송을 또 뭐 오랫동안 지금 만들어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7190님 9110님 아, 네, 9110님 12월 23일에 이별했어요. 아하. 24일, 25일 집에서 혼자 울어서 아하. 눈이 퉁퉁 부어 안 떠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운 거 보니까 여자분이신 것 같죠? 남자일 수도 있죠. 네, 남자일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그랬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헤어질 때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제는 우셨나요? 안 우셨어요? 예, 예. 아니, 눈이 좀 촉촉해요. 네, 촉촉하셔가지고. 촉촉. 예, 예. 아, 자 다음 문자 또 읽어주시죠. 포르테나 멤버들이 하나씩 형님. 돌아가면서 읽어주세요. 예. 7190님 아들만 셋이고 남편까지 하면 아들만 넷 키우고 있어요. 오. 하나 더 가지고 싶은데. 아이고야. 더 이상의 고추밭은 싫어요. 센치해지네요. 하나 더 가지고 싶은데 딸을 낳고 싶다는 얘기죠.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어려워. 이렇게 아들만 낳으시는 분도 또 아들 낳을 확률이 또 많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6114번님. 아들 둘 키우는 싱글맘이에요. 오늘 항암 10차 마치고 CT 결과 들으러 왔는데 교수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3개월 후에 보자고 하시네요. 아이고, 그럼 좋아졌는 모양이다. 고생 많으셨네요. 박수, 박수. 박수. 화이팅! 3년 동안 제발 전이 때문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끊임없이 해왔는데 드디어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끄시겠죠? 그럼요.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어, 그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컬투쇼를 들으면서 웃으시는 게 이제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암세포 있다는 것들은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맞아. 6114님 고생하셨고요. 나 어디다 전화해볼까요? 아, 무조건이죠. 응원해드리러 이분께 바로 전화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6114님. 아들 둘을 키우는 싱글맘인데 또. 와. 그러니까요. 아들 둘과 싸우고 암세포와 싸우고.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자, 6114님. 자, 위로차, 우리 응원차 랄랄이 전화를 걸겠습니다. 네, 진짜. 자, 저희가 미리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게시판에 있는 거 아무나 뽑아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몰라요, 이분은 지금 전화 우리가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월요일 날 1월 1일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6114님, 3개월 후에, 3년 동안 재발 전이 때문에 항암치료 잘 받으시고 이제 3개월 후에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끊지 않으시면 저희가 또 상품이 있거든요. 또 신년이니까 제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분들 전화 드렸거든요. 저는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가오의 시작 불러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렛츠 고! 튀김이 안 좋아.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 아, 노래 좋다. 노래 진짜 좋아. 완벽했어. 완벽했어. 우와, 완벽. 아. 자, 오늘 2024년 새해 갑진년의 첫 번째 콜센터 6114님. 과연 가오의 노래, 우리 랄랄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을 하셨을지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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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실패! 아니 노래 너무 좋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뚜뚜뚜 소리를 들었어? 저 인이어로 살짝 들린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랬는데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전화 연결은 다시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걸었어요. 다시 걸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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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6114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 여기는 컬투쇼예요. 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전화를 왜 끊으셨어요? 네. 전화 왜 끊으셨어요? 저는 저 보험 광고인 줄 알고. 아니 어느 부분에서 보험 광고 같았지? 아, 그, 죄송합니다. 아 근데 보험 광고 같았어. 약간 멘트가 랄랄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시작했지? 3년 동안 제발 전이 이런 말 하니까. 랄랄이라고 얘기했어야지. 랄랄이라고 저희 저 랄랄인데요 해야지. 네. 진짜 라라라고만 했어도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라라. 아, 네 말씀 안 주셔서. 아 왜 미안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들리실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아,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뭐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응원을 해드리려고 다시 맞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항암 10차 마치시고 CT 결과 들어왔는데 3개월 후에 네. 보자고 한 건 되게 호전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항암의 방사선에 아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 둘까지 키우고 있잖아요. 아들 둘도 키우시면서. 네. 아유, 제가 미혼 저거 뭐지 싱글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정말 아직같이 버텼더니 자기인데 전이 자기였어요? 네, 전이암 해가지고 전이암 자기가 됐는데. 어. 암암떡이 6cm 넘게 컸던 걸 이겨냈어요. 이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요즘 의학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약이 그럼요. 네. 초긍정의 힘으로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합니다. 네. 위대하죠, 위대하죠. 목소리도 아주 되게 긍정적이고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컨텐츠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요. 몸에 감에 병원 너무 매일 매일 다니고 막 이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컬투쇼 제가 매번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항암 방송이거든요. 아, 많이 웃으세요. 네. 자 랄라 씨가 너무 좋아해요. 자 그냥 우리 랄라 씨가 노래는 못 들으셨지만 랄라 씨가 선물을 네. 드릴 거예요. 하나 뽑아주세요. 아, 따로 선물을 드릴게요.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거 뽑아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랜덤이다. 자, 자. 괜찮은 거 나왔어. 아, 어떡해. 왜? 꽝인가요? 아, 진짜 너무 죄송해, 진짜. 왜? 이쑤시개. 이쑤시개. 아, 좋아, 왜? 이쑤시개 좋지. 이쑤시개. 시야에 좋아요. 네. 아, 감사해요. 잘 쑤셔볼게요.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진짜 좋은 거다. 이게 너무 하나만 더. 6114님께 드리는 선물. 아, 왜? 어, 이거 좋지, 왜? 빵! 식빵! 와, 이쑤시개 맛있게 드시면 잘 쑤셔볼게요. 너무 감사해요. 네. 어, 되게 긍정적이세. 샌드위치 만들 때 딱 딱 좋네요. 6114님 화이팅! 오늘 필요하던 거였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필요하대요. 너무 감사해요. 내일부터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우리 6114님 언제 시간 내시면 컬투쇼 방청하러 한번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꽉 안아드릴게요. 지금 너무 머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길러갖고 갈게요. 아, 항암 하시느라고 네. 길러서 오세요. 아니, 가발 쓰고 와도 이쁘지 뭐. 알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와주세요.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패지만 그래도 성공 같은 실패였어. 그렇죠, 응원은 드렸고 네. 선물도 드렸으니까. 아, 응원도 드렸는데 선물이 이쑤시개가 나오니까. 아니 왜 좋지? 좋지 뭐. 이쑤시개 식빵. 새해 음식 많이 먹고 또 이. 맞아요. 네. 건강 차셔야 되니까 그죠?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최애나의 Smiley. 야 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두시 컬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두시 컬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두시 컬투쇼. 두시 컬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두시 컬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사랑의 콜센터 사업의 문을 엽니다. 끌어올려.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를 네. 원래는 방청객분들이 거의 없었죠. 1년간 그죠, 그죠, 그죠. 뭐 코시국도 있었고 근데 진짜 방청객분들 함께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텐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달라. 우와. 자 2736님 방청객인데요. 랄랄 언니 예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뵀는데 전 못 알아봤어요. 진짜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 예, 분장한 모습 같은 거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12월 달에는 촬영이 많았는지 분장을 한 2주 정도 하고 왔는데 진짜 누군지 몰라요. 아니 진짜 실제로 그게 컨셉 아닌가요? 옆에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아 유튜브 랄랄님이 나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랄랄이 옆에 앉아 있는데 너무 팬인데 못 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멀쩡한데 일부러 이상하게 하고 다녀. 원래 이상하게 하고 다녀. 미안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컨셉도 이쁘십니다. 자, 7802니까. 네, 7802님. 어, 이동규님 양말 탐나요. 저랑 바꾸시죠. 어, 양말 모신 거 같아요. 모신 거 같아요. 저 양말이요. 오. 아, 어, 양말 체크무늬 쪽으로 이렇게. 예. 저희 팀의 헬라비아로. 패셔니스타. 네. 약간 레깅스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스타킹입니다. 아, 스타킹이에요? 아니요. 추우니까. 농담입니다. 내복인가 해가지고. 어. 내복이죠, 내복. 형, 7802님한테 양말 드릴 수 있어? 양말 주소 보내주세요. 어디 7802님 어디 계세요? 저분. 와. 오, 계셨구나 여기. 바꿔 신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 바꿔. 제가 조금 깔끔을 떨어서. 아 남의 건 안 신는다. 7802님도. 아, 예, 아까부터 유독 계속 양말 계속 보신 분. 어 맞네. 아 보였구나 딱. 네, 잘 보여요 저기가. 자 감사합니다. 2024년이 밝았고요. 네. 어, 얼마 전에 랄랄의 생일이었어요. 아 예. 12월 28일. 예, 생일이었어요. 와. 뭐 했어요? 아 그때 우리 10년 넘은 친구들이랑 랄랄랜드에서 파티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신났겠다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랄랄랜드 처음 와서 막 신나고 막 선물 교환하고. 저희는 항상 쓸데없는 선물로 교환하거든요. 그래, 요즘에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약간 필요 없는 거 선물하기. 선물? 가장 필요 없지만 또 막 쓰레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사서 정말로 아~ 정성스러운 쓸데없는 선물. 뭐 받았어요? 예를 들면 면도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삽을 뽑았어요. 삽이요? 삽. 아, 네. 삽질하시라고? 아~ 삽이 나와가지고. 삽질하시라고. 진짜 생쇠 삽이어가지고. 아, 삽. 완전 삽나네요. 그냥 진짜 그 삽. 진짜 삽. 오~ 와~ 삽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비싸요. 와, 그 동네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그 삽. 네, 그 삽을 뽑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스카이콩콩이나 이런 거 그 살 돈이 없으면 동네 삽으로 탔어요. 삽 타고 놀았어요. 네. 맞아 맞아. 네. 저도 그랬어요. 삽 타고 놀았어요? 네. 스카이콩콩? 네, 스카이콩콩은 없었어요. 할머니가 안 사줘갖고. 삽을 삽으로. 진짜. 네. 약간 저랑 동년배이신 것 같은데. 아, 저 형이 보기에는 굉장히 동안이신데 생각보다. 어, 진짜요? 나이는 까지 말자. 생각보다 많이 형님이실 거예요. 아, 네. 많이 형님이실 훨씬 거예요. 형님이실 네. 거예요. 진짜 나이를 깐다고 한다는 표현이 좀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야. 맞아요. 헐투쇼에서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까지 말자. 삽을 탔다는 건 연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배. 너무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구나. 네. 나만 그렇구나. 너무 귀여우셔서 감히 죄송합니다. 또 선물 뭐 받았어요? 삽. 삽 받고 뭐 그 뭐 신한은행에서 주는 뭐 그런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뭐지? 아니 뭐 그래 뭐 무슨 뭐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거 박혀 있고 17번 누구누구 뭐 신한은행 당신과 함께하는 뭐 아름다운 도시 인천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유니폼 가방 같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구매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아니 뭐 그 받아 가지고. 예. 그렇지 그렇지. 다 쓸데기 없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 필요 없는 거 선물하기. 예. 자, 우리 프로테나도 특별한 커버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 ETA를. 어? 오. 아, 이거 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너무 네. 궁금한데요?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갑자기 뉴진스 목소리. What's your ETA?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헐헐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I'm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Now where are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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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there right now, lose a girl on his own. Yeah. Yeah. 팝송 같아요. 팝송 약간 그 캐롤 와. 다른 노래인데 괜찮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팝송 같았어요. 이거 정말 다른 노래 같았어요. 돈 내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개인적인 커버곡도 있는데 김성현 씨가 네. 우리 오스틴 김이 네.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이에요를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노래 진짜. 어려워요.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그댈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났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느껴서 고마웠다고. 야, 톱침은 나오는구만. 이거 완전 즉흥이에요 지금. 나 처음 들어봐 듀오는. 완전 즉흥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 이동규 씨 두아리파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는 조직 두아리파의 두아리파의 노래. Dance the night. 두아리파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좀 한번. 두아리파. 왜? 너무 오래전 해가지고 지금 아 몰라요? 가사 띄워주시면 네. 아닙니다. 아 진짜 연배가 있는 게 맞아요. 했던 노래를 자꾸 까먹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바람기억? 나월의 바람기억 오스팅님? 네 맞습니다. 들려주세요. 이걸 여기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힘차게 걸으리라.
여기까지. 잘 온다. 아, 좋다.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했네, 잘했어. 아, 잘한다. 해피 뉴 이어부터 아주 귀가 환장하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귀를 정화시켜 주네요. 아, 정화, 환장했대. 네. 정화했습니다. 네. 자, 사랑의 컨셉 두 번째 주자 가겠습니다. 작년 한해 100% 성공률을 자랑했던 수현 오비비에. 렛츠 고. 상 받아야 돼요. 네. 작년에 진짜 한 번도 야, 어떻게 실패를 안 했어? 실패를 안 하고 작년에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 진짜요? 네. 저희가 2년째인데 작년 1년에는 진짜 다 성공했던 걸로. 와, 대단하시다.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요? 네. 그냥 운이 좋아요. 인생은 운이죠. 네. 어떤 노래? 아, 저는 그 박정현 임재범 그 선배님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노래를 와, 혼자서 너무... 준비를 했는데 오~ 네,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네. 박정현이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죠.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어, 진짜 해주세요. 아, 저는 일단 준비를 하긴. 힘들다.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자, 후보 문자 읽어보기. 네, 3750님.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아껴요. 스킨십 자체를 안 해요. 네, 제가 어? 손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라나 뭐라나. 아니,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아,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날도 추운데 정말 독수공방 신세네요.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아껴주시는구나. 아, 예, 많이 아끼시는 봅니다. 그런가 봐요. 아니, 예. 손도 안 잡아요, 진짜? 결혼하면? 예, 우리 잡아요. 예, 아, 그렇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하면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낯을 되게 많이 가리시구나. 낯간지러워서 이렇게 하면 술기운이 아니면 전혀 스킨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낯을 왜 와이프한테 가리냐고요. 결혼했는데요? 아, 저 사는데. 예? 결혼하셨는데. 저는 안 그렇다니까요. 아, 네. 자, 6783님. 네, 6783님 하나 읽어주. 아, 누가 읽어주세요? 동경. 논산에 젓갈 사러 동네 이장님. 부녀 회장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두 분이 아무래도 썸 타는 것 같은데. 아, 어? 이장님하고 부녀 회장님하고요? 제가 가운데 낑겨서 방해하려고요. 꼴뚜기젓 많이 사올게요. 비장하다. 어. 직접 보내신 분 같아요. 읽어. 그러니까요. 동네 이장님 같았어요 방금. 어, 이장님하고 부녀 회장님. 이런 걸 왜 컬투쇼에서 알리셨을까요, 그죠? 네, 젓갈 사러 가는데. 자, 다음 문자요. 아무나 네. 읽어주세요. 네. 7879님. 7879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친한테 선물했던 명품 스카프를 이별 선물로 전달받았네요. 그것도 남친이랑 눈 맞은 제 절친을 통해서요. 어머, 뭐? 어? What? 이거 진짜 그 남친한테 선물했던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절친을 통해서 이거 너무... 근데 그 절친이랑 그럼 결국엔 바람이 났다라는 얘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럼 환승 연애가 된 건가요? 이 사람은 차이고 환승 연애를 절친이랑 근데 절친이 딱 전달해 주는 거야. 야, 이거 너 어. 너가 준 거잖아. 가져가. 가져가. 와, 이런 일이 이건 진짜 믿기 그지 같은 일인데 진짜. 진짜 이거 참... 매너가 너무 없네요. 두 분 다. 새해부터 뚜껑 열리는 멘트. 그죠. 뭐로 굳이 전해줘?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가? 자, 이건 너무 안 그분 절친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는 그렇죠. 아니죠, 이제 못 보는 거지. 완전히 관계는 이건 너무했다. 자, 그럼 어디다 전화해 볼까요, 수현? 어, 사랑보다 깊은 상처니까 네? 어디다 할까? 아, 무조건 이건 무조건 네. 안 가? 7879 사랑보다 깊은 상처. 오케이, 사실 조금 우실 것 같은데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이별하신 분들은 전화 잘 안 받아. 맞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와우. 7879 도전. 도전. 화이팅, 화이팅. 야, 정말 거지 같은 일이죠. 아, 말도 안 되는 일. 절친이랑 바람이 났는데 절친이 그 스카프를 돌려줬다. 네, 네, 더 좋은 남자 만나세요. 모른 척하면서 줬으면 더 레전드예요. 어, 슬퍼. 어. 통화 연결음 슬퍼요. 통화 연결음도 슬퍼. 아, 진짜 받아주세요.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월 1일이라. 어저께까지 이런 슬픔에 잠겨서 새해 마지막에 지금 고객님께서 아하. 저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번호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다른 사람 골라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 그럼 여기 후보 중에만 다시 하면 돼요. 어저께 한잔하시고 슬픔에 젖어서 지금 숙취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좋겠네요. 위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자식 그지 같은 자식이
친구 만나지 말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크리스마스에 그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지셨는데 그 친구분한테 그 이별 선물로 받으셨다면서요. 제가 위로해드리려고 전화했으니까요. 노래 불러드릴 거예요. 끊지 마시고요. 꼭 끝까지 노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끊지 마세요. 선물도 있어요. 오케이. 노래 제목 사랑보다 깊은 상처. 와~ 하지만 네, 끊지 말아주세요. 진짜로요. 응원해드릴게요. 아, 노래가 좀 슬프길 또 할 텐데 그래도 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널 보내줬었지 날 속여가면서 잡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남아있어 추억 난 너를 기억해 이제 말할게 내 오랜 기다림 너 떠나고 너의 미소 볼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에겐 모든 걸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 깨달았어 후회하고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아, 저 안 끊었으면 좋겠는데 2절 가사가 완전 그건데 이제 모두 떠나갔지만 남친이고 절친이고 떠나갔지만 안 끊으셨길래 자 과연 아, 위로를 받았을지 제발 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879님은 수연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성공했을까요? 누구.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연의 컬센터입니다. 자,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케이, 스톱! 아, 역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어디서 네, 저희가 전화를 건 걸까요? 식사 중에 가족들하고.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어디서 전화를 건 걸까요? 저기 커주시요. 그렇죠. 아, 진짜 안 끊어주셨네요. 너무 가족들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 식사 중이시라고요? 네. 아, 식사 중. 아니 근데 저희가 문자를 세 줄을 읽으면서 보내신 거를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딴 일을 당하셨어? 오래된 일이에요? 조금 되긴 했죠. 아, 조금 됐는데 이걸 왜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기억났구나. 그 네. 같은 마음이 떠오른 거야. 네. 요즘은 행복하시죠? 매우 행복해요. 매우 행복해요? 네. 와, 근데 이거 아. 그때 그 스카프를 절친을 통해서 받았을 때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거의 뭐 한 몇 달을 그러니까 눈 불편했죠. 너무 어. 충격이. 둘은 지금 잘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어졌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아, 뭐 그걸 물어봐요. 아니 그 전 남친은 정말 그지같이 어떻게? 아니 그 전 남친이랑 절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바람났죠? 예? 둘이 바람난 거죠? 우와.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죠? 헤어졌습니다. 아! 아! 잘 됐다. 정의는 아, 승리한다. 엇보리 바로 무서워요. 헤어졌어요. 바로. 아, 정의는 승리한다. 그런다니까요, 진짜. 스카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궁금하네. 스카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아, 왜 당근에 내놓지? 태워버리세요.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품인가요? 명품이라서. 아, 명품. 네. 많이 높은 명품이었나? 명품은 가지고 그렇죠. 명품은 가치가 높으니까.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걸이를 아직도 갖고 있네요. 아,
그러면 뭐 지금 솔로세요? 아니면 또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이야, 좋은 사람 만났어. 역시.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아,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어? 어, 1월 1일부터 만나서. 그러니까. 네. 결혼하신 건 아니죠? 네, 할 거예요, 바로. 바로 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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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이렇게 찾아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놀랐어요. 네. 새 첫 성공입니다. 아, 맞아요. 아, 선물 드려야죠. 네, 선물 드리기 전에 통화 연결음 네. 이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통화 연결음 살짝 슬펐으니까. 그래, 그래. 통화 연결 행복한 노래를 바꿔요. 네, 행복한 네. 노래로 바꾸시고 네.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유키 수연의 노래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백화점 네. 상품권 10만 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행복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아, 성공이야. 야, 수연의 기세는 계속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약간 좀 슬펐잖아요. 노래 부르는데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 마음이 통했는지 아, 끝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성공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콜센터 네. 오늘의 마지막 주자는 포르테나. 가보자고. 자, 무슨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멜로망스 선배님의 선물. 오, 네 분의 목소리는 또 어떻게 또 선물을 또 장식될지. 오늘은 이제 오스틴킹과 성현이가 네. 아, 두 분이 휴게소로 두 분이 휴게소로 두 분이 해주시는데 자 그럼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예, 네. 그리고 동규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후보 문자 읽어주십니다. 예. 1815님 청주 딸기 농가입니다. 12월은 본격적인 딸기 출하 시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하루가 모자라요. 유유. 눈 뜨고 자는 중입니다. 아. 12월 4일 날 보내셨는데 본격적으로 네. 딸기 출하를 또 하시면서 예. 무슨 문자를 읽어도 다 장본인 같네요. 그냥 딸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연륜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네. 읽어주세요. 네, 5055님 헬스장에서 열심히 런닝머신을 달리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 땀을 닦았어요. 너무 부드러운 촉감이 이상해서 다시 보니 와이프 팬티였어요. 이 뭐야?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집어 던졌습니다. 아, 집어 던지면 안 되지. 집어 오셔야죠. 집어 오셔야죠. 와이프 팬티. 집어 주머니에 넣어야지. 아니 이게 빨래하다가 이게 쑥 들어가는 아. 모양이구나. 빨래 안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야. 아니면 진짜 그냥 손수건인 줄 알고 약간 그 부드러운 거를 생겼는데 생겼는데 팬티일 수도 있고. 운동복 안에다가 손수건을 넣는. 아 연팬티. 야 아니면 와이프가 이제 골탕 먹으라고 일부러 넣어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아, 누가 봤으면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정말, 정말 이상한. 여자 팬티로 땀을 닦고 있으면서. 와. 아! 헬스장에서. 웃긴다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자 나머지 다음 사연. 1221님 작년에 아기 생일 선물로 할아버지께 집 사주세요 한마디 했는데 진짜 아버님이 어? 집을 사주셨어요. 와우. 와우. 올해 생일 땐 축하한다는 말만 하실 뿐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진 않으시네요. 아버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오, 너무 멋지시다. 12월 28일 날 보내주셨는데 작년에 집을 사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 예 재작년. 와 할아버지 플렉스인데.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할아버지 어우, 멋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부럽다. 자 어디다 전화해 볼까요? 잘 고르셔야 됩니다. 예, 저희도 사연이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선물이니까 아무래도 1221님 사연을 땀? 저희가. 따끔. 아니요 아니요 저 아 이번 연도에는 또 이제 선물을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 네 우리 아기 네, 노래 네 아 플렉스 네. 해주신 자 무대로 네.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파이팅. 왜냐면 또 뭐 선물이니까 1월 1일에 또 우리 다들 집에 계시니까 요새 그죠 그렇죠 쉬는 날이니까 전화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생일 선물로 집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나 갖다 팔으라 그러더라고요. 다르네요. 와 멜로망스 선물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 받아주세요. 아하. 요거 전화 안 받으면 팬티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아, 한 번 더 걸어볼까요? 예, 한 번 더 걸어보고 나서 안 받으면 팬티 쪽으로. 어, 바로 걸으면은 또 받으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3세판. 제발. 제발. 주무시나 봐요. 가족들하고 식사 중이신 거죠. 할아버지가 사주신 집에서.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주무시고 계신 모양입니다. 사연으로. 네. 네. 자 다음. 팬티 사연으로. 역시 우리 전국민이 원하는 팬티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와이프 팬티가 선물이었던 걸로. 네. 가짜 손수건. 가짜 손수건. 5055님. 형 내가 멘트 잘해라. 과연. 네 받아.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지금 운동을 하고 있나요 또? 전화 받아요.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또 딱 1월 1일 또 빨간 날이라. 헬스장 헬스장 가신 것 같은데. 딸기로. 아~ 딸기 농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딸기 농가로.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815님. 지금 바쁜 시기라 아마 딸기 농가에 그 우리 딸기들이 컬투쇼 많이 듣거든요. 그죠? 딸기가 컬투쇼 들으면 그래서 달아 엄청 달아요 요즘에. 오 맛있어. 받으실 것 같아요. 딸기 전화 받아. 받아주세요. 어 오늘 느낌이 안 좋았어. 어 받을 거예요. 네. 아니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다. 어, 너무 바쁘시니까. 어, 바쁘신가 봐. 네. 505로 다시 걸겠습니다. 네? 팬티 쪽으로 다시 걸어볼게요. 아~ 예. 가짜 손수건. 예예. 예. 오늘 내일에 헬스장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 아 오늘 맞다. 아 첫날이니까. 아 그러니까. 작심삼일의 첫날이잖아요. 정말 헬스장에 계실 수도 있거든요. 헬스장 가셨을 것 같아. 아 운동을 하고 있나 지금 런닝머신인가 운동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운동 중이신 아, 받아주면 좋을 텐데 아하 아 여보세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네 505님 네 그 그 뭐야 저희 패널싱어 포 그 포르테나입니다 그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달리다가 그 사모님 그 속옷을 잘못 꺼내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그 보상에 다른 의미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끊지 마시고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제발 끊지 마세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끊으시면 안 돼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떠서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노래는 완벽했어요. 아 노래 완벽했습니다. 과연 헬스장에서 네. 팬티를 꺼내서 당황하셨던 팬티 우리 505님은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받으셨네요. 전화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505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505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컬투쇼입니다.
아, 듣고 있었어요. 아, 아~ 듣고 있었다고요? 네. 우리 녹음 중인데 네. 어떻게 듣고 있었지? 아니, 다시 듣기, 다시 듣기가 있어. 무서워. 예, 이거 토요일 날 방송됩니다. 나중에 아내랑 아, 같이 예, 들으시고요. 네. 이제 아내 팬티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지켜주시네요. 근데 빨래하다가 네. 그 글로 들어간 거죠? 빨래한 게, 그죠? 아, 그게 거기 위 그. 같이 놓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 네. 거기서 섞여서 그랬어요. 아, 손수건이랑 속옷이랑 이렇게 같이 네. 놓나 봐요. 같이 놓거든요. 이게 아. 아. 그 손수건인 줄 알고 챙겨 넣으신 거예요? 네. 아이고. 얼마나 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넣으셨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죠? 순 네. 몇이었음. 그런데 그걸 던져버렸는데 그걸 그냥 놔둬버렸어요. 던지고 나서? 그냥 나왔어요. 아이고. 오, 그 헬스장에서 그 치우시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네요. 아.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치워드려야죠. 어, 새해 첫날 전화 연결돼 성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네. 포르테나의 아,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선물 네. 자 주시죠. 네, 저희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안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으로 그 와이프 팬티 새 거 하나 사주시면 되겠네. 괜찮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실크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해서 포르테나 성공. 성공. 광고 들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포르테나 오늘 성공을 했고요. 네. 새 음원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빠른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 이후로 정말 오래간만에 커트쇼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킹덤 미니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 네, 앞으로 저희 포르테나 2024년 용의 해도 정말 뜨겁고 용솟음 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노래로 보상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상. 보상. 자, 우리 랄랄 수연도 2024년 한 해 최고의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오늘 끝곡은요. 레인이라는 그룹인데요. 카우보이 인 LA. LA에 있는 카우보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요. 네,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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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